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라. 음악회를 봄과 가을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름 방학 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박 2일 행사도 하고, 그리고 그 음악과 인문학 사롱이라는 그런 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학술대회는 올해 그것이 처음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걸 잊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즈음에 지금 모든 사회가 경제적으로 우선되어 있고, 웰빙이니 이렇게 힐링이니 하면서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또한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 입향조가 개주정식 입향조보다 50년 먼저 진주에 내려와서 저를 진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사관의 여러 자리에서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임진왜란 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후손들한테 잘 전달이 돼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가 의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시대별로 이해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의병을 우리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임진왜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병에 대한 이해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임진왜란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몇 가지 그 약간의 착오를 낀 측면도 있고, 동시에 의병이라는 키워드는 동시에 우리 임진왜란을 이해하는 중요한 또 키워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